네, 추억의 토크쇼. 오늘은 이상권 씨의 무대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의 가수 김지민입니다. 네, 가수 손유입니다. 네, 손유 씨. 네. 요즘 추억의 토크쇼가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플 때 병을 네. 치료하는 그런 방법 참 많이 있잖아요. 있죠.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곤 하는데 네. 이 노래가 이렇게 또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슬프면 기쁜 노래를 또 많이 부르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네. 네. 슬플 때 또 슬픈 노래 부르고 나서 눈물 한번 쏙 빼고 나면 또 후련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이왕이면 슬플 때는요. 되도록이면 네. 밝은 노래를 부르면 더 좋지 네.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때에 따라서 네. 그렇죠. 밝은 노래, 슬픈 노래, 기쁜 노래, 즐거운 노래 다양하게 여러분 함께하다 보면 정말 엔돌핀이 생기고요. 행복을 많이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추억의 트로트 쇼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 가득 채우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무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럴까요? 네. 자, 1953년 곡으로 민족의 가슴을 울렸던 남인수 선생님의 추억의 소야곡을 네. 오늘은 김진환 씨가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김진환 씨 함께해 주십시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제 나이는 원, 투, 쓰리! 원,
Bye.